안녕하세요. 워터양입니다. 샌포르나 아시나요? 전 아예 몰랐던 곳인데요. 지금 저는 샌포르나에 와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우리 스페인까지 다 추천해주셨습니다. 이동지와 홈메이드 멸치 앤 볶음 김치.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겠다. 미쳤어.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조금 더 찍은 거 이거 하나만 엄마한테 인증샷. 아, 인증샷 맞아. 맛있지? 응? 만드신 거예요? 볶음 김치를? 네. 볶아줬지. 어쩐지. 아, 이거 시판이 이렇게 맛있다고 생각했어. 진짜 엄마,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렇게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다이빙하러 떠납니다. 가는 길에 비가 쪼록쪼록 오더라고요. 근데 걱정은 안 되는 게 바닷속 날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두 번째 다이빙 시작합니다. 다이빙 포인트까지 보통 배 타고 1시간을 가는데요. 배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도 가지각색입니다. 핸드폰 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보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셀카 찍는 사람도 있고, 여유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거울을 보며 꽃단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대 빠뜨려선 안 되는 게 바로 선크림 바르기입니다. 물놀이 하면 엄청 타는 거 아시죠? 선크림을 꼼꼼히 안 바르면 타는 건 둘째치고 선번 입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선크림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얇게 펴발라주는 게 좋아요. 어깨랑 엉덩이가 특히 많이 타니까 집중적으로 이쪽은 또 한 번 반복해서 펴발라줍니다. 배를 타는 동안에도 탈 수 있기 때문에 끈 달린 햇빛 가리는 모자와 선글라스도 필수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다이빙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놀라셨네. 되게 위험하게 하시네. 색깔 좀 봐. 여기 바람보다 자이언트도 살고요. 잔빛이 물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학궁지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물고기 보러 들어가 볼까요?
태어나서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봅니다. 잭피쉬와 스냅퍼가 한데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물반 고기 반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처음엔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물고기 초근접에서 보는 방법. 바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피닝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면 어느샌가 물고기가 주변으로 모여들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느낀 게 계속 살이 따끔따끔따끔 아프더라고요. 알고 보니 눈에 보이진 않는 작은 해파리떼의 무자비한 공격이었습니다. 저기 여기 아래 난파선 보이시나요? 약간 흐릿흐릿하게 보이는데 저랑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엄청 고민하다가 도전했습니다. 난파선의 그물망을 뚫고 지나가는 건데요. 호흡이 모자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물망 안에 갇히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용기 있게 도전했고 정말 도전하기 잘했습니다. 어때요? 어제랑 비슷한 거. 아 날씨는 오늘 쓰. 어 힘들어. 와. 이게 뭐지? 치킨인가? 치킨이겠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땀난다. 맛있는데요? 자 우리 사장님 일 그만하시고. 자, 다음 다이빙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얕고 바닥이 흰색 모래로 되어 있어서 정말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물고기는 별로 없지만 너무 예뻐서 저희끼리 포카리 스웨트 포인트라고 불렀어요. 전 근데 여기서 너무 아쉬웠던 게
얕은 수심이어서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으면 정말 명작이 나온다고 하는데 평소에 제가 사진 찍는 연습, 그러니까 숨 빼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무릎 꿇는 거를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앉기, 무릎 꿇기는 다 실패하고 이렇게 전갈처럼 나아가는 다이나믹 영상만 남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네. 배 갈아타기. 네. 숙소 와서 코리안 소울푸드 한 사발이 하고 오늘 다이빙에 대해서 리뷰했습니다. 오늘은 덕다이빙 46번, 제일 깊게 들어간 건 12.6m, 제일 길게 한 다이빙은 53초였어요. 사실 다이빙 여행에서 이런 기록은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바다를 내 눈에 담고, 해양생물들 가까이서 보고, 바다 소리 실컷 듣고,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아 근데 오늘은 뿌듯함도 크고 아쉬움도 컸습니다. 그간 많이 연습하면서 쌓은 자신감으로 좀 무서웠지만 당당하게 장애물을 통과한 건 진짜 뿌듯했고요. 근데 그간 연습해본 적 없는 물속에서 가만히 있기, 숨 빼고 사진 찍기 부분에선 많이 뚝딱였어요. 아 한국에서 더 연습해올걸. 그간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나 배울 게 많구나 절절히 느꼈습니다. 근데 뭐 오늘이 남은 날 중에 가장 어린 날이고 가장 빠른 날이니까 오늘에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경험과 배움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경험은 배움이 되고 모든 배움은 절 성장하게 해줄 테니까요.